Look at the question mark number 464. Blank,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policy regarding your contract with us? 자, 날씨가 약간 춥죠? 그렇게 덥고 힘들었던 시기가 어제 같은데 금방입니다, 그죠? 곧 따뜻한 날 오리라 기대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재를 슬기롭게 같이 잘 살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you have any 빈칸 빼고 보면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이 있다면 about the policy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을 regarding your contract with us 우리와의 당신의 contract 계약에 관한 정책. 자, 여기 regarding이 뭐냐면 regard는 regard A as B 하면 A를 비로 여기다지만 ing 붙으면 regarding 또 concerning 다 about과 같은 말입니다. concerning은 concerning 또 on도 about과 같았죠. 근데 여기 about, questions about 있는데 왜또 about 안 쓰냐? 영어는 똑같은 말안 쓰죠. 동의어를 한 세네 개나 뜨고 다 바꿨습니다. 어떤 독해의 지문을 보다 보면 명사든 형용사든 뭐 전치사든 동의 한 세네 개를 바꿔서 막 쓰면서 한 세네 번쯤에 다시 쓸 때는 원래 쓴 단어를 그대로 쓰는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와의 계약에 관한 정책의 질문을 너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주절 봅시다. Always feel free to contact me. 자, 제가 전에 말씀드린 contract는 수축하다, 동사로. 또 동사로 연락하다, 접촉하다. 명사로 접촉, contact lens 얘기했고, contract의 R 뺀거 contact는 다시 contact는 접촉, contact lens 접촉하다, 연락하다는 말입니다. 그 contact me는 자유롭게 나에게 연락 주세요. Feel free to contact me. 자유롭게 나에게 연락 주세요. 언제나. 자, 여기서는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이런 말이 맞겠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제일 알맞은 건 if인데요. If you have any question. 근데 ABCD 중에 if가 없잖아. 어? if 있으면 쉽게 if you have 뭐 조건절이라 보면 되는데 if you have 질문이 미래에 있으시다면 아, you have 사이 will을 일부러 안쓴 조건절이구나 해서 if you have 왜냐하면 주절에 feel free 명령형이든 will 있는 문장이든 다 미래를 나타낸다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죠. 명령형도 미래입니다. 근데 왜 if가 없느냐? 답은 D인데요. D is the right one in this question. Should you have 하면 가정법 문장이 도치된 거예요. 도치가 뭐냐면 원래 주어 동사 우순인데 주어 앞에 무슨 접속사 같은 게 있으면 접속사를 빼고 동사를 주어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should를 써서 if you should 동사 이래가 if you should 동사 그때는 가정법 미래라는 것은 일어날 확률이 아주 적기 때문에 혹시라도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하면 쉽습니다. 혹시라도라는 말을 넣어서 그래서 if you should have 이렇게 가면 되는데 금방 도치라는 말을 했죠. 뭐 아이 공룡 둘 위에 또치가 아니고요. 그냥 도치입니다. if를 뺄 수가 있어요. 빼면 if를 빼면 you should have 너는 가져야 한다. 헷갈리죠. 그래서 if를 뺐다는 걸 표시 내주기 위해서 should를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should you have 이렇게 가요. should you have 꼭 조동사를 should를 쓰지 would, might, could가 안 쓰거든요.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Thanks for your time and see you later.